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매우 무더웠던 날 익산 CQB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로 러시할까? 이날은 조금은 재밌는 세팅으로 게임을 끼웠습니다. 바로 태양권 메타입니다. 슈파이어를 사면에 한 개씩 총 4개를 장착한 뒤 피크까지 추가로 장착하였으며 모든 슈파이어와 피크 라이트를 킨 상태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덕분에 적들에게 적당한 눈공을 선사할 것입니다. 태양장비 내부 세팅으로는 게이트 타이탄 연속 트리거와 엘레멘츠 토크 모터를 장착하여 빠른 단발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얼른 넣으세요. 태양권 가자! 태양권! 일단 세팅 자체가 어디 숨어서 대기를 하거나 기습을 하는 게 힘드니 이날은 게임을 많이 저도적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팀인가? 팀 같은데? 팀이네. 죄송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중앙 드럼통 엄폐물 구역으로 갔습니다. 적의 후방을 치러 갑니다. 가자. 다음 라운드도 빠르게 뛰어갑니다. 다음 라운드도 선택권이 없으니 러시합니다. 다음 라운드도 뛰어갑니다. 아, 이쪽이지? 바뀌었지? 다시 러시합니다. 하나죠.
준비하면 돼. 갖고 한 명 여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가까 저기 배치 안 해, 저기? 이쪽. 이쪽 배치 안 해. 그, 각도 잡아야 돼, 각도.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엔진. 아, 잡았는데 이거. 아, 죽은 줄 알았어요? 반패 잡았고, 한 명 잡았고, 한 명 또 잡았고, 저 방금 전사하고 나온 사람 저기죠? 네. 끝. 이후에도 몇 번 더 게임을 뛰었으나 상대팀이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어 계속 전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그냥 켜고 다니는 거라 상대팀에게 너무나 쉽게 탐지되어 공략당했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있었네.